가요? 네, 화면 공유 시작하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펀더멘털 팀 이근배입니다. 오늘 리뷰할 논문은 Analyzing Mathematical Reasoning Abilities of Neural Models, 즉 신경망 모델의 수학적 추론 능력 분석입니다. 본 논문은 딥마인드에서 2019년 ICLR 컨퍼런스에 게재된 내용으로 발표 준비에는 펀더멘털 팀원들께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금일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상 발표 시간은 약 20분 정도가 되겠습니다. 먼저 Mathematical Reasoning, 즉 수학적 추론이라는 것은 이제 인간 지성의 이제 핵심 능력이고, 이미 알고 있는 또는 이제 확인된 정보에서 논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은 이제 경험과 증명을 통해서 이제 일일이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뭐 추론이나 기존에 학습했던 내용이나 공식이나 공식 또는 이제 각종 이제 연산 법칙을 적용해서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도메인으로서 이제 수학은 이제 그 자체만으로도 좋은 연구 분야가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특히 이제 기계학습 그리고 신경망에서도 방금 전에 이야기한 이제 동일한 원리를 적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이제 딥러닝은 이제 이미 뭐 패턴 매칭이나 기계 번역이나 강화학습에서 이제 유의미한 성과를 이제 이루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수학 문제 풀이에서는 인간 사고의 유연성과 경고성을 지금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화면에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기 적혀 있는 문자나 이제 기호를 특정하는 의미가 있는 개체로 먼저 해석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함수를 이제 어느 순서대로 놓을지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덧셈, 곱셈을 하고, 이제 중간값을 필기나 또는 기억을 해서 잠깐 저장을 한 후에 또는 이제 이미 알고 있는 다양한 규칙이나 변환 공식 등을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머신러닝 모델은 이렇게 사람이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을 똑같이 모사를 하지는 못하지요. 왜냐하면 그 지문을 이용해서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일반화를 하는 능력이 아직까지는 이제 사람의 이제 뒤지는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불연속적인 연산을 해야 되는 이제 이산수학 추론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인간의 지성인 신경망 모델에 비해서 이제 훨씬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수학이 이제 인공지능 연구로서 이제 인공지능 연구를 위한 도메인으로서 좋은 특질이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각 기호는 어느 문제에서도 다 이제 동일한 의미로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의 문제를 풀때 사용한 공식이나 방정식을 완전 전혀 다른 문제를 풀이해를 할 때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제 화면에 그림에서 이제 나타난 것처럼 특정한 수학 문제의 데이터 세트로 학습이 된 모델은 이제 점진적인 추론을 통해서 이제 전혀 다른 종류의 이제 수학 시험에서도 어느 정도의 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는 이제 중요한 시사점인데, 이제 알고리즘이나 시스템으로 이제 추론이 가능한 이제 모델의 여부를 알고 싶다. 그러면 이제 특정한 이제 수학 데이터 세트의 학습을 통해서 이제 훈련을 하고, 이제 새로운 종류의 이제 수학 문제를 풀수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면 됩니다. 이제 이 방법론이 이제 가능함을 입증할 수 있으면 머신러닝의 이제 추론 분야 연구가 이제 진척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본 논문의 기여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째로 이제 저자들은 이제 다종 다양한 수학 문답 데이터 세트를 개발했는데, 이제 이 세트는 이제 예제 생성을 하는 코드하고 이제 미리 만들어진 시험 문제 세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시험 문제 세트는 다시 또두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모델의 이제 학습용으로만 구성된 인터폴레이션, 내삽 테스트하고, 그리고 예제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질문이 들어가 있는 외삽 테스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할 모델이 이제 사람처럼 이제 일반화 추론 능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용도로 요 이제 기존에 이제 학습을 하지 않은 외삽 테스트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뭐좀 이미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은, 이제 2019년 당시 발표 기준으로 이제 대표적인 소타 신경망 모델의 본 데이터 세트를 학습을 하고 전체적인 일반화 성능을 확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학적 추론에 이제 특성은 이제 신경망에 접목해 보려는 연구는 이제 사실 그렇게 오래전부터 시작된 내용은 아니고요. 이제 2015년도에는
덧셈이나 곱셈 계산을 위한 컨볼루션 아키텍처가 제안이 되었었고, 또 2016년도에는 다항식과 논리식 파악을 위한 트리 구조가 제안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내용들은 특정한 수식 해결에만 이제 집중을 해서 일반적인 추론 연산에 대한 고려는 이제 반영이 되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시퀀셜한 분석을 위해서 이제 2014년에 LSTM을 이용하여 덧셈과 루프 연산이 가능하게 파이썬 수식을 출력하는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었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알고리즘의 이제 추론 능력 파악을 위한 데이터 세트 등도 2015년도에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특이하게 이제 이미지와 문제 쌍을 제시를 해서 이렇게 이미지 분석과 이제 추론을 이제 병행해 보려는 시도도 이제 진행이 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본 논문과 마찬가지로 이 대수 문제 이제 질의를 이제 푸는 시도도 있었는데, 이제 이때는 2014년도였고 100에서 10만 단위의 이제 문제를 만들어서 여기에 도형 문제까지 포함한 데이터 세트를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다만 뭐 결과적으로는 딥러닝으로 이제 유의미한 성과를 내기에는 이 학습량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본 논문의 데이터 세트는 뭐 질의 이해보다는 수학적인 추론에 더 집중하도록 디자인되었고요. 이제 문제 종류는 적어지더라도 이제 더 다양한 분야의 문제가 출제되도록 이제 구성이 되었습니다. 네, 그럼 잠시 여기까지 발표한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겠습니다. 이어서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네, 다음은 요 데이터 세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제 수학 문제를 구하는 방법으로는 이제 크라우드 소싱이나 아니면 인위적으로 이제 문제를 출제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제 크라우드 소싱은 뭐 다양한 뭐 문제의 다양한 형태와 종류를 이제 반영을 할 수가 있지만, 이 데이터를 사실 모으거나 이제 검증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다음에 이제 반면에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문제를 직접 출제할 경우에는 좀 제너레이터 등을 활용해서 손쉽게 이제 다량의 예제를 만들 수 있고, 난이도 조절도 어느 정도 용이하고, 이제 문제 종류별로 이제 추론의 성능 분석하는 것과 이제 뭐 질문이 이제 제대로 구성된 것인지 등 이 분야별로, 수학 분야별로 이제 모듈을 만들어서 이제 모델이 각 모듈별로 이제 충분히 학습이 가능한지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이제 모델의 성능 분석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본 데이터셋 같은 경우 이제 문제를 다 인공적으로 이제 제작을 했고요. 이제 구문 팔싱이 가능하게 모든 질문이 다 이제 문자열 시퀀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나 트리 구문보다는 좀 아무래도 시퀀스 자체가 오브젝트 구성이 더 간단하고, 뭐 데이터 세트나 모델을 적용하는 데도 더 유리하고, 그래서 이제 저자들은 여기에 덧붙여서 주는 자유형 이제 문답 구조가 실제로 이제 학생들이 이제 푸는 수학 문제하고 더 이제 유사한 구조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질문은 이제 입력과 출력을 매핑하는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상적으로 입력과 출력 값이 관계를 이제 학습하는 과정에서 이제 모델이 이제 자연스럽게 특정한 어떤 릴레이션이 있으면 이제 추론을 하게 될 거고, 이 릴레이션을 다시 다른 문제를 푸는데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함수처럼 이제 합성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중간중간에 이제 결과를 이제 저장하고 재조작하는 과정이 이제 필수로 들어가다 보니까 단순 추론, 그러니까 찍기만으로는 사실 이제 맞는 값을 이제 도출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이 데이터 세트의 난이도는 이렇게 영국 중학교 수학 교과 수준으로 이제 기획이 되었고요. 이 과정에서 문제는 텍스트 질의로만 한정이 되어서 이제 도형 문제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 이후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 대한 주제는 이 데이터 세트에 이제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이제 만들 때 이제 가장 큰 챌린지가 이제 데이터 세트가 다양한 문제를 만들 때 너무 답이 뻔하거나 이제 너무 어려운 문제가 나오지 않게 이 난이도를 조절하는 것이었는데요. 모델 가령 이제 답이 0이거나 아니면 무한히 큰 수가 나오면 이게 정확히 계산을 통해서 이 답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무슨 오류가 들어가 있었던 것인지 정확히 이제 모델이 추론을 이제 진행했는지 확인을 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답을 먼저 만들어 놓고 역으로 이제 이 답이 나오는 문제가 출제되도록 이 모델 생성기를 데이터 세트에 이제 포함을 했습니다. 수학 분야별 이제 모듈당 예제는 200만 개, 그리고 내삼형 테스트는 10만 개의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이제 예제하고 시험 문제가 이제 좀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능하도록 각 모듈 생성기가 이제 변수 값으로 이제 3에서 10 사이에 이제 정수인 이제 알파 값을 포함을 하게 되고요. 각 알파가 들어갈 확률이 이제 최대 10에 이제 마이너스 알파 승인이 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령 요 세트의 경우 이제 예제에 포함되어 있던 문제가 실제 시험 문제에 다시 나타날 확률은
알파 값을 8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10에 마이너스 8승 곱하기 200만 개로 하면은 한 2%가 이제 됩니다. 네. 외산 문제는 예제 언급된 문제에서 숫자를 더 키우거나 아니면 범위를 늘리거나 함수 합성 범위를 늘리는 식으로 예제보다 이제 범위를 늘렸고요. 이제 각 문제는 전부 주관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평가할 때 정답은 문제를 답을 맞추면 1점, 오답은 0점. 그래서 전체적인 평균값으로 이제 계산하게 됩니다. 예, 데이터 세트 실험용 이제 신경망으로서는 이제 일반적인 용도로 이제 두루 적용을 할 수 있고 특정한 이제 도메인 스페시픽하게 이제 인코딩을 하지 않아도 입력값을 이제 시퀀셜하게 파싱할 수 있는 신경망 모델을 선별을 하였습니다. 근데 논문 작성 당시 이제 소타인 RNN 계열을 이제 골랐는데 하나는 이제 너무나도 이제 유명한 트랜스포머이고 그리고 기존 RNN 모델인 LSTM과 요 개선 버전인 RMC 모델입니다. 요 Relational Recurrent Neural Network라고도 알려진 RMC 모델인 LSTM에서 이제 학습할 때 추가로 외부 메모리를 활용하는 Recurrent 모델이라 이제 더 학습에는 이제 더 적합할 것으로 이제 판단했는데 실제로는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제 좀 퍼포먼스가 저조했고요. 이제 이번 논문에 사용한 신경망에 대한 이제 상세 설명은 이제 시간상 본 발표에서는 이제 따로 진행을 하지 않고요. 이전에 발표되었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설명한 모델들의 실험 결과입니다. 이제 각 모델이 테스트 세트의 문제를 맞추면 1점, 이제 틀리면 0점으로 평균 점수가 이제 1점에 가까울수록 수학으로 모델의 추론 성능이 이제 우수한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RMC는 이제 이론적으로 LSTM보다 뭐 우수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이제 기대를 했지만 이렇게 신통하지는 않았고요. 더군다나 이제 LSTM 계열보다 학습에 필요한 이제 파라미터 숫자가 훨씬 더 많은 관계로 학습에도 시간이 더 많이 걸렸습니다. 이게 뭐 어텐셔널 LSTM이나 그냥 LSTM 계열은 이제 성능 개선폭이 미미하였는데 이제 반면에 이제 뭐 트랜스포머는 이제 다른 리커런트 모델보다 이제 월등히 이제 성능이 이제 우수하죠. 이는 이제 추측컨대 이게 동일한 파라미터를 가지고 더 많은 계산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깊이도 좀 상대적으로 얕다 보니 좀 그라디언트 소실이 적어서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계산상 내부 메모리가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사용이 되니 수학적인 연산에 더 적합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추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가장 정답률이 높은 그러니까 모델들이 이제 가장 쉽게 푸는 문제 유형은 뭐 숫자 배치하기, 정수 올림 등인데 이거는 뭐 모든 모델이 거의 만점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수위 크기의 비교 문제도 손쉬운 편이었고 뭐 오름차나 내림차 정렬도 뭐 마찬가지로 이제 학습이 쉬웠습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이게 이제 수이론에 관련된 문제는 사람에게도 이제 어려운 것처럼 마찬가지로 요 모델들에게도 만만치 않았던 것 같은데요. 가령 이제 어떤 숫자가 소수인지 합성수인지 판단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큰 수를 이제 소인수 분해를 하는 것은 이런 모델도 제 성능을 발휘를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사칭 연산 자체는 완벽히 수행을 하는데 괄호 안에 사칭 연산이 이제 섞인 경우에는 정답률이 절반으로 떨어졌고요. 그래서 사람과 이제 다르게 이제 중간 계산을 거치지 않았다 보니까 다항식이나 함수 변환에서는 성과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본 데이터 세트로 학습한 이제 신경망의 영향을 이제 파악해보려는 목적으로 이게 일반에 공개된 그 영국 고등학생용 수학문제 40개를 이제 시험을 해봤는데요. 뭐 여기서는 이제 그래프나 테이블 이제 그림을 뺀 시험지 4개에서 임의로 이제 문제 40개를 골랐는데 그 학습이 끝난 트랜스포머 모델의 경우 40문제 중에 14개만 맞춰서 아직까지는 좀 네, 추론 분야의 연구가 더 이제 필요한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분석 결과는 저자들이 판단하기에 이제 시험용으로 이제 훈련된 인풋을 받더라도 이제 다른 추가적인 외산 능력을 보완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그래픽한 인풋을 이제 학습에 더 같이 사용할 수 있다면은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고요. 이는 추후 2021년도에 이제 유사한 논문으로 내용이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내용을 정리를 하면 본 연구에서는 논문 작성 당시 이제 소타 모델의 적절한 추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 세트를 제안을 했고요. 뭐 특정한 분야에서는 사람이 이제 쉽게 답을 찾지만 모델이 잘 답을 못 찾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제 이런 부분은 추후 모델이 이제 더 대수학이나 이제 기호학의 추론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벤치마크로 사용이 되어서 개선점을 찾는 데 이제 이용했으면 이제 합니다. 이제 이 데이터 세트는 확장성이 그래서 좀 용이하고 모듈별로 구분이 가능해서 필요한 경우 이제 더 뭐 난이도가 높은 뭐 대학 뭐 수학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컨텐츠 확장이 가능할 거고요. 이제 추후에 이제 도형 문제 등도 이제 포함을 하여 확장을 할 수 있다면은 이제 인공지능 추론 연구에
더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이 더 있으시면 네, 말씀해 주세요. 김종인님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그 아까 발표 듣다가 생각난 건데 올해 최근에도 이제 비슷한 내용의 연구가 진행되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그 논문을 혹시 읽어보셨다면은 지금 발표해 주신 논문보다 어느 정도 성능 향상이 있었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 해서요. 이 제가 잠깐 언급을 하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1대1로 성능 비교가 좀 어렵습니다. 그 2021년 데이터 세트에는 여기서 스탠퍼드 대학 자료였던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아까 여기서 본 논문에서는 이제 서술형 문제만 나왔었는데 여기는 도형도 이제 문제가 추가 데이터 세트에 추가가 돼 있어요. 그래서 모델이 학습을 할때 이제 텍스트하고 이미지까지 다 같이 읽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요 학습에 사용되는 소타 모델이 이제 트랜스포머가 아니고 GPT-2로 언급이 되고요. 다만 이제 벤치마크 자체가 이게 똑같은 데이터셋을 가지고 했으면 더 비교가 되었을 건데 뭐 확장된 데이터셋을 가지고 학습을 했더니 더 이렇게 인식률이 올라갔다 정도 내용 나오지만 이렇게 1대1로 딱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다 정도의 언급을 사실 좀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멀티모델하게 GPT-2를 사용해서 그런 게 프로세스 처리가 가능한가 보네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발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청강방 인원분들 중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